우리 눈 안에 수정체라고 렌즈가 있어요. 이 렌즈는 멀리 봤다가 가까이 봤다가 초점을 왔다 갔다 바꿔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렌즈인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 수정체가 점점 노화가 돼요. 그래서 가까이 봐야 되는데 초점이 안 맞아. 백내장 수술은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노안도 교정할 수 있고 근시, 난시 이런 거를 전부 다 교정을 해줘요.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강남 좋은 눈안과 김준헌입니다. 자, 우리 눈 안에 수정체라고 렌즈가 있어요. 이 렌즈는 멀리 봤다가 가까이 봤다가 초점을 왔다 갔다 바꿔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렌즈인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 수정체가 점점 노화가 돼요. 그래서 가까이 봐야 되는데 초점이 안 맞아. 이걸 우리가 노안이라고 하고요. 자, 더 나이를 먹으면서 수정체가 더 노화가 되면 아예 렌즈가 뿌옇게 돼요. 그러면 멀리도 안 보여, 가까이도 안 보여, 안경을 쓰고 벗고 다 안 보여. 그러면 이런 경우는 노안라식을 하건 뭘 해도 시력이 안 나옵니다. 이런 거를 백내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백내장 수술은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노안도 교정할 수 있고 근시, 난시 이런 거를 전부 다 교정을 해줘요. 자, 그러면 수술 방법에 차이가 굉장히 많냐? 그런 건 아니고 수술 방법은 동일하지만 중요한 거는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 인공수정체를 넣습니다. 모든 백내장 수술은 인공수정체를 넣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렌즈를 쓸 거냐? 이 렌즈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교정이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렌즈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나의 평생의 시력을 결정하는 내 눈의 이제 렌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어떤 방식으로 수술할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 시력을 담당할 내 눈 속의 렌즈를 어떤 거를 나는 넣을 거야, 이거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렌즈 종류가 그냥 백내장만 치료되는 렌즈, 일반적인 렌즈가 있고요. 그거 말고 요새는 내가 난시가 많으면 난시도 한 번에 교정할 수 있는 렌즈도 있고, 대부분 백내장은 노안이 같이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노안까지 교정되는 렌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렌즈를 선택을 해서 넣는 수술, 이게 백내장 노안 수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면 수술하는 거는 수술한 바로 직후에 백내장 수술 하셔도 되고요. 백내장 수술한 바로 직후에 그런 안티에이징 수술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쌍꺼풀 수술을 직접 한 안검 성형 수술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백내장 수술은 수술하기 위해서 안검을 이렇게 개검기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눈을 벌립니다. 벌려서 고정을 하는데 쌍꺼풀 수술이라든가 안검 수술의 어떤 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한 달 정도 이후에 백내장 수술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백내장 수술한 이후에도 수술 부위에 염증이라든가 감염이라든가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먼저 한 경우에도 안검 수술은 2, 3주 이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검 성형 수술이 아닌 다른 모든 수술은 서로 무관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좋은 눈안과 김준헌이었습니다.